안 돼요. 뭐야, 너 방금 녹화한 거야? 방금. 누가 룸서비스 시킴? 녹화한 거야? 여보세요? 누구세요? 여보세요, 택배 왔는데요. 택배예요? 네, 택배요. 놓고 가세요. 아, 진짜 택배... 야, 쓸 테니까 열어라. 휴닝카이 같은데? 하나, 둘, 안녕하세요. 뭐예요? 갑자기 왜... 뭐야? 아~ 진짜 갑자기? 아. 와. 아. 와, 이거 연준이 들어요. 이거 연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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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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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개로 다 덮어요, 베개로. 아. 아, 일어나, 휴닝카이. 이렇게 해서 5인용 침대가 완성되었어요. 누워볼까요? 아, 아. 아, 너무 웃겨. 침대에 발이 있어. 휴닝카이, 문건이 뭐야? 네? 아, 휴닝카이, 이게 너가 원했던 베개 싸움이었어? 아,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어요. 베개 싸움 멋있다, 그래서 연준이. 베개 싸움이랑 한 침대에서 다 같이 자는 거. 한 뭐? 한 뭐? 한 방? 한 네. 방에서 같이 자다고. 당연하죠. 한 방에서지? 네. 한 침대에서 다 같이 자는 게. 거기가 네 침대야. 다섯 명이서 다 같이 한 침대에서 자는 걸 꼭 해보고 싶었어요. 멤버들이 숙소에서 막 자고 있었을 때도 몰래 가가지고 한 명씩이랑 밖에 막 자지를 못했는데 우리 형들도 괴롭힐 아니 이제 멤버들이랑 이제 실컷 놀 수 있으니까 안 된다니까 굳이 우리 휴닝카이 같이 자고 싶다고. 네, 한 침대에서 한번 자리 잡아볼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가로로 하고 이불을 덮어. 그리고 우리 하나 또 또 하나의 침대 만든 거지. 나랑 분명히 여기에 들어. 아, 되겠다. 아, 어, 이렇게 배에다가 올려놓고. 어, 되겠다. 그리고 나랑 분명히 뭘 되겠다야. 어, 좋아. 나름 아, 나름 아, 괜찮은데. 나름 아, 괜찮아. 나름 게 내 위에만 넣었어. 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네,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 생각보다 괜찮아. 나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 저릴 것 같긴 한데. 나 진짜 잠들 것 같아. 이거 볼게. 진심이야? 혹시 모르죠. 한번 잠들어보자. 이러고 저희가 그래도 빨리 자는 편이잖아요. 최범규 내 위에 있는데 너무 안정적이야. 포근하다. 휴닝카이야? 네. 근데 너 왜 다 같이 자고 싶어 했어? 솔직히 헤덴독 뮤비 찍을 때 침대에서 다 같이 잤을 때 기분이 좋았어. 그냥 휴닝카이는 현이랑 같이 자고 싶었었지? 네. 수빈이 형 바꿔 맞냐? 휴닝카이 우리 막 잘 때 다 막 가끔씩 몰래 와서 옆에 눕잖아. 맞아요. 아니 그 저희 숙소에 있으면은 진짜로 아침에 일어나면 휴닝카이 계속 제 옆에 있어요. 아니 왜 내 침대에 누냐고. 야, 이걸 보는 시청자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옆에 더 큰 침대를 두고 저거 비어있어. 형이 약간 사소 불능이에요. 휴닝이 너가 원하던 한 침대에서 자기가 이거 맞지. 맞긴 맞아. 기괴한 모습인데. 야, 그래도 한 침대 근데 진짜 이러다가 잠들면 진짜 웃기겠다. 네. 근데 형 지금 살짝 졸리거든? 저도요. 저도 좀 졸려요. 여러분 네. 네, 또 오랜만에 우리 1년 만에 거의 1년 만에 미국 왔잖아요. 네. 뭐 힘든 거 없어요? 저는 사실 행복해. 저도 행복해요. 근데 나는 되게 꿈만 같은 일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어. 진짜요? 맞아요. 진짜 감사한 거 같아요. 그래서 형 가끔 무대 위에 있으면 가끔 실감이 안 난다? 내가 진짜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휴닝이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상수하수 올라가 있대요. 네. 네. 계단이 이게 좀 위험하거든요. 아, 네. 걸리기 딱 좋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러 가볼 수 있나요? 어, 그걸 좀 부대가 부대도 확인 할까요? 하자마자 바로 꺼버리는데. 세팅하고 좀 좁아지긴 했다. 아직 세팅도 안 했는데 이 정도인데 세팅 저거 제일 계단까지 빼내면은 좁아질 것 같아. 계단이랑 밑이 엄청 비싸네. 다음 주도 함께해요. 무대들 중에 안녕. 가장 좁은 느낌? 정말 쇼케이스 하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지금 걱정이 아직도 좀 되고 있어요. 긴장은 늘 하고 있긴 하는데 이번 무대는 특히 좁으니까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틀 옮겨가고 싶다. 하나, 둘, 셋. 이제 제자리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장민조와의 할 때 뒤로 가는 동작이 많아가지고 부딪히는데 해서 저희끼리 상의했는데 제자리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자리에서 최대한 하기로 했고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펼쳐지는 날개 할 때 너무 뒤로 가 있어서 수빈이 형이 이제 부딪힐 뻔한 적이 있어서 그거를 좀 더 앞당겨서 날개를 펼치기로 했어. 수빈 씨 이거 뛰어넘고 이 탄력으로 진짜 조심해야 돼. 안 나가게 지금 되게 아싸게 진짜 조심해요.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해서. 불안했어요. 주의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맨 앞사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앞뒤 간격이 넓은 파트면은 좀 더 앞으로 가줘야 되고 괜찮은 파트면은 본인이 안전할 수 있는 데에서 추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블루오렌지 할 때 그거 사이 간격 시간 좀 더 필요할 것 같지 않아? 네, 너무 좁아가지고 낑겨서 이렇게 잡으셔야 돼. 무대가 좁으면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멤버들이랑 합을 맞춰서 열심히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정상적으로 전보다 더 체크를 많이 하고 더 조심해서 해야 됐었던 것 같아요. 신경 쓸 게 많았던 리허설이었어요. 예전에는 정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바꿨다면 이제는 저희끼리 그냥 영상 보면서 주고받고 피드백하면서 자발적으로 잘 무대에 맞춰서 바꾸는 것 같아서 성장한 것 같습니다. 리허설 때는 불안불안했지만은 완벽한 무대 또 만들고 오겠습니다.
저 인형 안 들어와요. 저 인형 아예 안 들어와요. 저는 인트로까지 노래가 다 들렸어요. 노래가 다 들리다가 누웠는데 노래가 안 들리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났다. 어떻게 지금 리허설도 아닌데 하고 너무 당황스러웠고 끝나자마자 인이어를 바꿨어요. 인사하겠습니다. One, dream! Hi, we are tomorrow by together! Hi! I think we should introduce ourselves. 태연이한테 제가 물어봐야 할 차례인데 태연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연준 Why don't you go first? Hello everyone. I'm Yeonjun and we prepare a lot for you guys tonight so that you can get to know us better. Yeah. Please look forward to it. Thank you.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저희가 원래 막 하던 대본이 있는데 좀 차질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안했어. 자, 멤버들 목소리 잘 들려. 감사합니다. 아, 예. So. 제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태연이도 똑같은 상황이었더라고요. 저를 소개해야 될 시간에 제가 없으니까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How do you feel about meeting our Atlanta fans, Juni Kai? Juni Kai? Juni Kai? I think we will feel the same right now. (웃음) 갑작스럽게 넘겼는데 너무 잘 받아주고 대답도 자연스럽게 하고 대견했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방구시고 Hi! Hey, 방구. Hello! What happened? Thank you so much. Let's have fun tonight! ...하고 저한테 화도 나고 안타깝죠. 범규가 성격을 저에게 다 아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 순간이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마지막 쿠렴구 때 너무 많이 뒤로 갔나 봐요. 그래서 뒤에 철 계단이 있었는데 그거를 생각 못하고 옆으로 가다가 발목을 부딪혀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계속 머리에서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들기도 하고 와 이럴 거면 내가 리허설을 왜 했지라는 생각을 가장 처음에 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회인 무대에서 실수를 했다는 게 엄청 뭔가 속상하고 저한테 화도 나고 팬분들을 쭉 보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우리 쇼케이스 보러 와주셨는데 나는 너무 못하는 느낌이 들어서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봉규가 무대에 욕심이 되게 많은 친구여갖고 많이 힘들고 아팠을 텐데 되게 마지막까지 참고 아무렇지도 않게 잘 프로답게 마무리해줘서 고맙더라고요. 제가 그 기분을 알아요. 제가 다쳐봐갖고 발목 두 번을 진짜 우라통 터져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아마 속상했을 거예요, 봉규가. 삐끗한 상태로 무대를 끝까지 했는지도 너무 걱정됐고 봉규 형이 그 상황에 있어서는 정말 베스트를 했다고 생각해서 칭찬해주고 싶어요, 저는. 봉규 형! It's okay. We love you. We love you. We love you. Oh my god. Oh no. Thank you so much, guys. Thank you so much, guys. Thank you so much, guys. Thank you so much. Thank you. Bye. Thank you. 이거예요. 애기 다를 때 이러지 않나? 나는 너무 진지도 몰랐어. 나 이거 벌떡 일어나고 그러니까 울먹울먹하길래 감동받는 줄 알고. 아 저도 나도 우리 범규가 감동을 받았어. 범규가 끝자락에 다가오니까 네 번째니까 너무 아쉽구나. 그래서 역시 울어. 그래 역시 감성이 풍부해. 아이고 나도 아쉬워. 나도 아쉬워. 괜찮어. 이랬는데 그러니까 형이 혼자 주접을 떨었구나. 아 웃겨. 마지막까지 잘했네. 그래도. 그러니까 끝까지 아플 텐데. 좀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네. 너무 방심했어 크라운이라고.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잘했어요. 무대는 좋았어요. 아니, 자책하지만 춤추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왜 이상한 거야. 쌤이 그랬어. 오늘 무대 되게 좋았대. 네, 형 최고였다. 아, 진짜요? 멤버들이 너무 따뜻하게 안아주기도 하고 나였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다 하면서 너무 위로를 많이 해줘서 그것 때문에 또 눈물이 한 번 더 났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진짜 빨리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섯 멤버 모두 다 자그마한 사고들이 많았지만 다들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번 쇼케이스로 통해서 되게 신뢰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멤버들끼리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이 생기겠구나. 리더라는 부담감 없이 멤버들이랑 같이 서로 도우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막내죠 태양 휴닝카이의 비밀일기의 비밀번호가 공개됩니다. 비밀번호가 뭐죠? 비밀번호는 2002 1019입니다.
꼭 읽어주실 거죠? 띄워주세요. 저희 막 여기는 스튜디오. 잘 어울리나요? 허머예요. 저긴 되게 신난 거예요. 여러분, 끝난 줄 아셨죠? That's no no. 더욱 비밀스러운 범규 이야기는 비밀일기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비밀번호는 바로 4개. 띄우고 찾아오. 띄우고 시동입니다. 꼭 읽어주실 거죠? 다음 주도 함께해요. 안녕. 작년에도 막 추억도 많았고 진짜 오랜만이다. 똑같은 자리에다가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추억을 또 추억으로 덮고 싶습니다. 쟤 너무 똑같은데? 똑같은데? 어제 같은데? 와 맞아 이거였어. 맞아 맞아. 진짜 맛있겠다. 행복해. 아! 강태야 1등은 휴닝이. 제가 오랜만에 제 동심으로 돌아온 기분이야. 만나 뵙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세요. 다시 만나보고 싶어요. 또네. 기억이 안 나요. 아 이거 다 너무 반가워. How are you? Fine.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사람도 만나고 이것도 추억으로 될 것 같아. 또 하나의 추억.